네, 이번 주 5분 픽 시간에는 역대 최악의 주택거래 절벽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 얼마 전에 발표된 이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5만 1,000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뭐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13년보다도 30% 정도가 적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이 정도는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사철에 거래가 이렇게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한 기자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의 좀 원인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네, 올해 3월에 거래 절벽 현상은 그야말로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어느 곳을 봐도 거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원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은 3월 거래량이 5,600건이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고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012년과 비교해도 2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역대 최저였던 2012년보다 15% 정도 줄었는데요.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덩달아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6번에 걸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급격히 얼어붙는 양상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인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정부의 어떤 규제 대책이 좀 약발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방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규제보다는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산업이 침체하고 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주택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다른 원인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국이 유례없는 부동산 거래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매매와는 달리 3월 전월세 거래량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근데 매매만 급감한 걸 보면 결국 정부의 집값 규제 그리고 집값 하락 전망이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거래량은 좀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집값은 좀 별로 안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거래량이 줄면 뭐 결국엔 집값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에 주택거래 침체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매거래량 변화는 주택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거래량 급감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점은 앞선 12개월 평균 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선 12개월 동안 거래량이 적으면 가격 상승률도 낮았다. 즉 거래량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국은 집값이 지금보다 뭐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매수자들이 사지 않는다. 즉 아주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만 거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팔린다는 것이 곧 시세가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이론이 또 있는데 주택경기 순환 모델 중에 하나인 벌집 순환 모형을 봐도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순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벌집 순환 모형이요. 자, 그런데 뭐 최근에는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해서 좀 금매물이 좀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거래 절벽이 좀 계속 될 건지 뭐 집값이 좀 더 떨어질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매매 거래량이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이기 때문인데요.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에 나온 거래량이 사실은 1, 2월에 줄어든 거래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3월에는 계약한 물량을 보면은 최근엔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잠실동 주공 5단지 같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3억 원 정도 내린 급매물들이 상당수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4월에는 다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가 끊겼고 거래 절벽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 규제가 여전히 강력한 데다가 또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으면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워낙 강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뭐 대출 규제랄지 그래서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는 2년 내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재산세 부분도 있고
양도세 중과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쉽게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동맥경화 현상이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약보합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안정된다는 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정말 참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집 거래량이 줄어들 경우에 이 거시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삿짐 업체, 인테리어 업체,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뭐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어느 정도 좀 거래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